그래머바이블 6강이고요. 2장 태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는 아시다시피 영어로 voice라고 하죠. voice는 누구의 입장에서 사태를 설명할 것인가 하는 이 태도, 이거를 voice라고 하는 거죠. 동작의 주체의 입장에서 상황과 사태를 설명할 것이냐, 아니면 그 동작의 대상의 입장에서 사태의 상황을 설명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능동태와 수동태가 갈리는 거죠. 책에 나와 있듯이 능동태는 active voice니까 능동적인 목소리다 이 말이죠. 능동적인 태도다. 즉 행동의 주체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영어에서 주체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subject라고 하죠. subject. 이거를 일본인들이 주어라고 번역한 거죠. 네. 언어에 쓰이는 단어니까 주체, 주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잘못 번역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subject의 반대말이 뭐냐? 서구 철학에서도 그렇죠. 서구 철학의 기본 철학이 뭐예요? 이원론의 문제 아니에요? 주체인 인간이 있고 대상 세계가 있는데 주체가 과연 대상 세계와 합일할 수 있는가? 대상 세계를 인식 가능한가? 이게 서양 철학의 기본적인 화두죠. 어떤 사람은 이원론으로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이론론으로 설명하고 뭐 그랬잖아요. 주체의 반대말은 뭐냐? 객체 아닙니까? 객체. 객체보다 좀 쉬운 말을 쓰면 대상이 되겠죠.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 object라고 하죠. 영어에서 subject와 object는 분명하게 모양 자체가 정확하게 대립되고요. 한국말의 철학적 개념에서도 주체, 객체, 주체, 대상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쉬워요. 주체는 행동의 주체, 행위의 주체라는 뜻이죠. 객체는 주체의 행위, 대상이라는 거 아니야. 내가 한석원을 때렸어. 그럼 내가 한석원을 때린 주체고, 한석원은 나의 때림 행위가 가해지는 대상이잖아. 즉, 김찬이가 때렸다. 한석원, 그럼 이 한석원이란 것은 김찬이라는 주체 행동에 가해지는 대상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형을 때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대상 객체를 object로 하면 참 이해하기 쉽죠. 주체의 행위가 가해지는 대상. 근데 요거를 말이죠. 목적어라고 번역하니까 이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야, 보통 사람한테. 목적어? 그러면 김찬이가 때렸는데 한석원을 목적했나? 목적어라는 말이 상당히 이건 번역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는 object가 목적이라는 뜻이 있죠. 요거로부터 어를 갖고 온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번역할 때 잘못 번역하는 순간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번역하는 건 좋은데, 요걸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 요걸 이렇게 번역해서 차라리 대상어, 객체어, 그랬으면 좀더 공부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뭐, 어쨌건 간에. 영어에서 subject, object의 개념은 subject는 동작의 주체, object는 동작에 가해지는 대상이라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때 주체 입장에서 쓴 거를 뭐라고 한다? active voice라고 하고, 대상의 입장에서 글을 다시 쓰게 됐을 때 이거를 수동적 입장이라서 패시브 보이스라고 부른다. 한국말로 이거를 능동태, 수동태라고 일본인들이 처음으로 한자 문법용으로 만든 거죠. 일본 사람들은 말이죠. 18세기, 19세기 이후에 서양 문물을 유입하는 과정에서 큰 논쟁이 있었답니다. 서양의 문물, 서양의 용어들, 서양의 물건들 이런 것을 일본어로 용어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 나라 말 그대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 이름을 만들 때 이거를 순수 일본어인 히라가나로 쓸 것이냐, 아니면 한자어로 표기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한자로 표기하자는 파가 이긴 거야. 그래서 전부 서양에서 유입된 표현들을 표현할 때 한자어로 표현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든가, 뭐 총포라든가, 그렇죠? 목적어라든가. 주어라든가, 능동태라든가, 수동태라든가, 이걸 전부 한자어로 표기한 거지. 한자어로 표기하니까 이게 현대 21세기가 돼도 한국과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향력이 더 강하죠. 그죠? 일본에서도 축구라고 그러고, 우리도 축구라고 하잖아. 근데 중국에서는 족구라고 하잖아요. 일본에서 야구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야구라고 그러죠? 중국은 봉구라 그래, 봉구. 봉으로 때린다고, 봉구. 그치? 중국은 나름대로 대국주의적 관점이 있으니까 일본 용어를 수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용어를 만들었는데, 우리 일본 식민지도 됐고 일본 애들이 다 그거를 한자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영향을 받아갖고 우리가 쓰는 말의 대부분의 말의 한자어가 다 일본인들이 만든 말입니다. 능동태, 수동태. 영어 문법 용어는 100% 일본인들이 만든 용어예요.
그게 그대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전 이 표현에 사실 좀 불만이 많아. 대상어 정도가 어떨까? 동작의 대상에 가해진 대상. 자, 그렇죠? 그래서 주어 입장에서 쓰는 것을 active voice, 목적어인 대상의 입장에서 쓰는 것을 수동태라고 부르는데, 요거 입장에서 쓸 때 요거를 어떻게 바꾸는가의 원칙은 영어가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는 거죠. 어떻게 쓴다? BPP로 표현한다. B 플러스 ED, 과거 분사로 표현한다. 주어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쓴다면 by s로 표현한다. 능동태에서 동작의 주체였던 주어를 수동태에서 by s로 표현할 때 요 s는 이러한 동작이 일어났던 원인, 이러한 동작 사태가 일어났던 사태의 원인이므로 이거를 agent라고 씁니다. 이거를 한자어로는 작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본인들이 만든 말이라서 말이 어렵습니다. 이런 작용을 하게 된 요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행동 주체 이 정도도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수동태 문장에서 주어가 변해 있는 by s의 요 s를 가리켜서 agent, 행동 주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결국 능동태의 주어였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능동태는 이런 모양이 되고 수동태는 이런 모양이 된다. 다 알고 계시죠? 그 얘기가 수동태에 대한 기본 정리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2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1장 할 때 이미 수동태를 했었지. 뭐 할 때 했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시제를 할 때 일단 시제를 크게 두 개 형태인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나눴어요. 현재형과 과거형이 또 이 각각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분화가 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동사 형태들이 생긴다 그랬지. 동사 형태가 생길 때 그 동사 형태가 결합되는 순서가 있다 그랬지. 조동사의 결합 순서. 제일 앞이 뭐였지? 모달이었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동작의 양상을 설명하는 시상이었지. 완료 시상, 그 다음에 뭐죠? 예, 진행 시상.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이 뭐였어? 그게 바로 보이스였지. 능동태라면 없는 거고 그냥 그 표현 그대로 쓰면 그냥 능동태고 수동태라면 BPP가 추가되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미 1장 시제할 때 배웠어요. 수동태가 만약에 표기된다면 동작의 표현 형태 중에서 맨 끝에 나오게 돼 있다. 동사의 표현 형태 중에 맨 끝에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으로부터 모든 수동태의 모양이 어디에 생긴다? 동사 구중에 맨 끝에 생긴다는 원리가 이미 우리가 얘기한 바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BPP의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를 들면 두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is done이나 are done이나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게 day였다.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명자가 they do the task였다. 더 태스크가 앞에 나오면서 태스크가 단수니까 is done이 될 거고 왜 태스크스가 되면 태스크스가 나왔으니까 are done이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is, 아, 다 써놓은 거야. is, 아. 심지어 뭐 am done도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do는 be done이 되겠죠. 그러면 have done이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뒷부분이 BPP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have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요 뒷부분만 BPP로 바꾸는 거야. BPP로 바꾸되 원래 done이 과거분사였으니까 요것도 뭐가 될까? 과거분사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왜? 원래 have PP였으니까 have PP는 유지되면서 BPP만 추가되면 되겠죠. 요게 수동태죠. 예를 들면 modal 플러스 본동사가 있었다. 그럼 굉장히 쉽죠. will은 그대로 내려오고 뒷부분의 두만 BPP로 바꾸면 되겠죠. 좀 어려운 거로 가볼까요? 진행시상으로 가볼까요? is doing이 있었다. 그러면 is는 그냥 내려오고 doing이 BPP로 바뀌는데 요 ing가 원래 있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 ing가 원래 있다. 왜 그러냐? 원래 being가 있었으니까 being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태가 확장된 거지. 진행시상과 수동태가 같이 있는 거니까 is being done이 되겠죠.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요? can be doing이 있다. 요거는 modal에다가 진행시상이 합쳐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수동태가 될 때는 맨 끝이 BPP로 바뀌니까 요건 그냥 내려오고 요것만 BPP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BPP로 바꾸되 원래가 ing였으니까 ing. can be being done 이렇게 되겠죠.
비빙 피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 비빙 피피에 익숙해야 되겠어? 굉장히. 자, 모달만 있는 거 한번 했고 완료 있는 거 한번 했고 진행도 한번 했어요. 모달 플러스 진행도 했습니다. 뭐 하나 더 해볼까요? 모달 플러스 완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will 되고 have 되고 요거 뭐 돼요? BPP가 되는데 요게 PP니까 will have been done. 그렇죠? 항상 맨 끝이 BPP로 바뀌면 수동태로 바뀌는 거야. 다 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좀 다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뭘 담았냐? 2번, 3번 한번 다 넣어볼게요. have been doing이야. 완료 진행이야. 여기 선 하나 긁게요. 여기까지 다 맞는 거야. 완료 진행이야. 즉 2번과 3번이 다 들어갔어. 완료가 들어가고 진행이 들어갔어. 두 개의 시상이 다 들어갔어. 그럼 요거를 수동태로 바꿔봐. 그러면 have been 어떻게 했어요? been done. 이론적으로는 요게 맞죠. 이론적으로는 맞죠. 하지만 잘 쓰지를 않습니다. 또 have가 과거형일 때도 마찬가지. 이건 과거 완료 진행이죠.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had been being done이야. 하지만 이것도 잘 안 써. 하나 더 미래 가면 되겠죠? 미래 완료 진행.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앞에서 will have been doing. 그러면 이론적으로 해보면 will have been being done. 이게 이론적으로 제일 복잡한 동사 형태라 그랬지. 이건 그때 일장할 때 이미 얘기했어. 잘 안 쓴다 그랬어. 이런 건 잘 안 쓴다 이거야. 잘 보세요. 완료만 있거나 진행시상만 있거나 진행시상만 있거나 완료시상만 있거나 그게 모달이 있건 모달이 없건 상관없어. 즉 얘들은 언제든 있건 없건 상관없고 얘가 이렇게 돼 있건 아니면 이렇게 돼 있건 얘 혼자 있건 얘 혼자 있건 어쨌건 시상의 두 개 형태인 완료와 진행 중에서 하나만 들어있어도 모달 완료 모달 진행 이렇게 돼 있는 건 다 수동태가 있다고. 그런데 완료와 진행이 다 들어가 있는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완료와 진행상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상태 그대로 수동태로 바꾸는 것을 잘 쓰지 않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왜 안 쓰나? 너무 간단하지? 너무 복잡하잖아. 이게 뭐야? have been being done, had been being done, will have been being done 이게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하는 말이죠. 이 능동태에서 완료와 진행시상이 다 있던 것을 수동태로 바꿀 때는 요걸 안 써요. 요걸 안 써. 요걸 안 써. 얘를 안 한다고. have been done, had been done, will have been done. 즉 진행시상을 빼버리고 그냥 완료의 수동태로 모달이 있건 없건 간에 모달이 있건 모달이 없건 간에 완료의 수동태로 쓴다 이거. 근데 과연 그래도 될까요? 선생님 그러면 have been done은 말이죠. have done의 수동태와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거지. 그래도 될까? 그래도 되지. 왜 되죠? 어차피 완료 진행은 완료가 대신할 수 있잖아. 완료 진행은 완료 중에서 지속의 의미를 갖는 것을 특화해서 사용하던 거잖아. 그러니까 완료가 완료 진행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태 상태에서 완료로 표현해도 완료 진행의 의미를 대신할 수가 있잖아. 복잡하고 번거로운 형태를 쓰느니 수동태에서는 완료 진행을 다 써서 2, 3, 4가 다 들어가는 완료 진행 수동태는 쓰지 않는다 이거야. 완료 진행 수동태 쓰지 않고 그냥 얘를 빼고 완료 수동태로 써서 지속의 의미를 표현하게 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예. 능동태에 따라서 완료 진행이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다 많이 쓰지만 수동태에서는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이 없어. 수동태에서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만 있다 이거야. 알겠지? 예. 거기가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까지 형태 얘기를 좀 쫙 이어서 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하면서 안 했던 얘기들 좀 주섬주섬 섬겨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두 문단은 다 얘기했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동태는 이렇게 목적어가 주어로 변하는 것이므로 대상이 주어로 변하는 것이므로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즉 transitive verb라 그러죠. 우리가 영영사전에 보면 보통 이렇게 VT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죠. transitive verb, verb transitive죠. 예, 타동사만 수동태가 가능하죠. 왜? 타동사야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건데 목적어가 없으면 갈 주어가 없잖아. 영어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반드시 수동태가 생기므로 자동사, intransitive verb,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왜? 목적어가 없으니까 주어가 될 재료가 없는 거지. 여기서 타동사, 자동사란 말을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요. 타동사라는 말은 뭔가 하면 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야. 일본 애들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자동사는 스스로 일어난다는 얘기야. 스스로 일어난다. 예. 그냥 외부의 힘 작용 없이 스스로 일어난다. 근데 물리학적으로 볼 때 외부의 힘 없이 스스로 일어날 일은 없죠. 그럼 물리학적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딱 볼 때 호호 그냥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자동사가. 예를 들면 떨어뜨리다. 봐. 떨어뜨리다는 뭐야? 누군가 힘을 작용해서 떨어뜨린 거지. 이게 타동사라고. 나뭇잎이 떨어졌다. 물리학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중력의 힘이 작용하여 공기의 힘이 작용해요. 버티는 힘이 약해져서 떨어졌고 막 이러잖아. 물리학적으로 보면 외부 힘이 작용한 거지. 그런데 보통 인간이 딱 봤을 때 나뭇잎이 떨어지네? 나뭇잎이 스스로 떨어진 거지. 누가 친 게 아니잖아. 이런 게 자동사라고. 그래서 앞에 떨어뜨리다는 fail, 떨어지다는 fall 이렇게 해서 자동사가 돼 있는 거야. 알겠죠? 옛날에 타동사, 자동사 갖고 말이죠. 큰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요. 생물학의 큰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게 뭔가면 뮤테이트를 둘러싼 거야. 뮤테이트. 뮤테이트 알아요? 돌연변이? 엑스맨 있죠, 엑스맨. 엑스맨이 걔네들이 뮤턴트 아니야, 뮤턴트. 돌연변이 종. 걔네들이 하는 게 뮤테이트지. 이때 생물학적 논쟁의 내용이 뭔가? 주라프 있죠, 주라프. 주라프 뭡니까? 예. 기린 아닙니까? 그럼 기린이 돌연변이에서 목이 길어졌죠? 기린이 돌연변이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게 맞냐? 이렇게 표현한 게 맞냐? 이게 생물학적인 어떤 진실에 대한 언어 표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생물학적 사실을 어떻게 언어적으로 구현하는 게 가장 그 생물학적 사태에 부합되는가 하는 언어학적 논쟁으로 바뀌는 거지. 그럼 차이가 뭐냐? 뮤테이트를 이렇게 쓰게 되면 자동사를 쓴 거지. 돌연변이 했다. 돌연변이 하다. 보통 이런 동사들은 자동사, 타동사 뜻이 다 있어요. 뮤테이트는 돌연변이 시키다겠죠. 돌연변이 시키다의 수동태를 쓴 거지. 이게 바로 이제 태의 문제가 여기에 결합되는 거지. 그러면 돌연변이 하다의 자동사나 돌연변이 시키다의 수동태나 우리나라 말은 별 차이가 없어. 예. 네. 기린은 돌연변이 했다. 돌연변이 시켜줬으면, 돌연변이 시켜줬으면 돌연변이 한 거 아니야. 뭐 둘 다 결과는 돌연변이네. 둘 다 결과는 돌연변이지. 영어에서도 그래요. 결과는 둘 다 돌연변이야. 근데 분명히 다르지. 왜? 얘는 기린이 돌연변이를 한 거고요. 얘는 뭔가 나오진 않았지만 뭔가 기린을 돌연변이 시킨 거지. 왜? 타동사는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느낌이거든.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얘가 작용당했다는 수동태거든요. 이게 수동태의 본질이거든. 어떤 게 기린의 목의 돌연변이하고 가장 부합되는 언어적 표현일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걸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생물학에. 그렇지. 요게 맞아. 요거는 이상한 표현이다. 왜? 이렇게 쓰게 되면 마치 기린이 스스로 돌연변이를 선택한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야. 자기 자신. 기린이 딱 모였어. 기린 종족들이 모여서. 자, 언제부터 목을 누리죠? 호호호.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야, 언어학적.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거야, 이 표현이. 뭔가 어떤 호르몬이건 뭐건 외부 작용이 가해져서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테니까 그걸 하더라도 어제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수동태로 쓰는 게 맞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거야. 자, 수동태의 그 속사를 보니까 수동태가 의외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예, 뒤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수동태가 이렇게 시시한 얘기가 아니고요. 매우 재밌는 얘기예요. 자동사, 타동사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했습니다. 영어는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가 다 있고요. 어떨 때 자동사를 쓰냐, 타동사를 쓰냐 다 다른 거야. 오픈 동사가 있어요. 오픈. 얘는 역시 자동사와 타동사 뜻이 다 있죠. 자동사로는 열리다야. 타동사는 열다야. 그치? 그러면 오픈하고 비오픈드가 꼭 똑같은 말이냐? 똑같은 말이 아니다 이거야. 이거는 스르르 열렸다는 얘기야 그냥. 문이 열렸네. 사실 물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여나 바람이 여나 똑같은 거지. 이건 물리학 세계가 아니에요.
사람의 작용이 없이 그냥 열리면 이건 거고요. 이거는 누가 연 거지. 차이점 알겠죠? 이게 타동사와 자동사의 차이야. 수동태와 능동태 얘기하기 전에 자동사와 타동사 차이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좀 전처럼 수동태가 되는데 자동사는 목적어들이 없어. 네, 그래서 수동태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자동사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럼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는 말이죠. 상태 유지동사가 있습니다. 적으세요. 적어. 어떤 거 있어? 뭐 서 있다, 앉아 있다, 누워 있다, 머물러 있다. 상태 유지동사가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전부 어떤 상태에 있다지. 내가 서 있을 때 누가 날 서 있게 했어. 내가 서 있는 거지. 자동사 느낌 오죠? 예. 네. 상태 변화가 있습니다. 상태 변화. 어떤 거? get. 어떤 상태가 되다? grow, become, turn. 이런 게 대표적인 상태 변화소죠. 가끔은 이런 것도 상태 변화 동사가 됩니다. come real. 이런 식으로. go mad. 미치다. 뭐, fall sick. 병들다. 이런 거. run dry. 마르다. 이런 것도 상태 변화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외관 동사가 있죠. 외관 동사. 뭐뭐처럼 보이다. seem, appear, look. 아하, 뭐뭐로 보이다. 이건 다 자동사들이기 때문에 뒤에다 명사 목적어가 없어요. 예. 대개 형용사 보호가 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get red, grow strong. 튼튼해졌다. 좀 생물학 쪽으로 튼튼해지려면 영양소의 작용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죠? 그런 식의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누가 잘할 때 누가 때려서 잘한 것도 아니고, 누가 늘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스스로 잘하잖아. 그렇지. 그런 얘기야. 예. 외관 동사가 있고요. 외관. 그리고 말이죠. 존재가 있겠죠. 존재. 예, 존재. live라든가, 뭐, thrive라든가, 번창하라든가, 뭐, last, 지속된다든가, 뭐, consist of, 구성된다든가. 또 굉장히 많겠죠, 이거? 예, 뭐, 이런 것들 막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소멸동사가 있죠. 등장소멸동사,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죠. 뭐, happen이라든가, 일어나다, occur, 발생하다, take place. 수능에 나왔던 appear, 수능에 94년도 수능에 나왔습니다. disappear, 이런 것들, 또는 등장하다, emerge, 이런 것들, 이게 전부 자동사입니다. 다 수동태가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요 놈이 BPP, have been PP, be being PP 다 틀린 거야. 알겠죠? 94년 수능에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It was appeared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문제 나왔었죠. 예. 뭐뭐로 쓰여져, 이거 쓰여져 있다는 뜻이죠? 뭐뭐로 쓰여져 있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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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로 보이다 그러면 한국말에 이다는 피동형 보조어거든. 말아, 맞아 보이지만 어피어는 수동태가 없다 이거야. 등장소멸동사가 무슨 수동태가 있어. 이게 94년 수능 문법 문제예요. 알겠죠? 자, 수능 얘기했는데 미안합니다만 그만큼 수능에도 나올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상태 유지, 상태 변화, 외관, 존재, 등장소멸. 예, 꼭 좀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것처럼 어떤 기본 카테고리를 기억하면서 그 카테고리에 맞는 단어들을 연결시켜서 하세요. 이걸 카테고리 없이 외우려면 어떻게 외워? 카테고리를 두고 카테고리에 맞는 것을 유추해내면 까먹었다 하더라도 다시 기억이 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동사들, 수동태가 없는 동사들을 봤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보면 말이죠. Mary took the advice. 이거는 수동태가 있는 문장이죠. took 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the advice was taken by Mary 이러면 되겠죠. 하지만 accident took place는 이게 주어, 이게 동사, 이게 목적어라고 보이는 사람은 이제 영어 막장이죠. 예. 설마 그래머 바이블 보는 분들은 이런 막장은 없겠죠. 그럼 place was taken by an accident. 야, 말도 안 되는 거지. V 플러스 목적어가 아니고 이거는 구동사죠. take place라는 하나의 뜻으로 있는 발생하다 동사 아닙니까? occurred.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없는 거라고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요. 이건 수동태가 없다 이거.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가 일어났다고 그냥 스스로 일어났다고. 뭐 완전적으로 스스로는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누가 꼭 일으켰던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났다고. 그죠? 자동차 사고 딱 일어났어. 그럼 누가 이걸 일으키려고 했어?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거지. We all have university degree. 우리는 모두 대학학위를 가지고 있다. 이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죠. 나는 알겠다. What you mean? 네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알겠다. 이 두 개는 목적어가 다 있어요. 즉, have 동사와 see 동사가 타동사야.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얘는 수동태가 없어.
왜 없냐? 책에 써 있지? 에, 상태동사기 때문에. 야, 1장에서 배웠던 상태동사가 또 나오네. 1장에서 배울 때 상태동사는 진행형이 없는 동사였죠. 진행시상이 없는. 상태동사 이 자식은 못하는 게 더럽게 많네. 그죠? 3번에 진행시상이 안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4번, 그죠? 1, 2, 3, 4 중에 네 번째인 수동태도 안 되네요. 상태동사는 수동태도 안 돼. 네. Have 가지고 있던 동사 수동태 본 적 없을걸. University degrees are had by us. 못 들어봤죠? 못한단 말이야. 따라서 타동사라고 해서 다 수동태가 있는 게 아니고 타동사 중에서도 상태동사는 진행만 없는 게 아니고 수동태도 없다. 책에 써있죠? 그래서 상태동사는 보통 수동태로 표현하지 않는다.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페이지 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갑니다. 패시브 보이스 만들기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 다음 액티브 보이스를 패시브 보이스 바꾸라. 같이 한번 해보기만 하면 되겠죠? 해봅시다. 예. 설명은 다 했어요. 무슨 형태가 없다고요? 수동태하고 완료 진행시상을 다 쓰는 경우는 없다. 수동태가 들어갈 때는 완료 시상만 쓰던가 진행시상만 써달라. 요거 기억하시네요. 완료가 딱 나오는 순간 진행은 함께 쓰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말라. China is going to accept the offer. China는 그 오퍼를 받아들일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선생님, 이게 진행형이죠? 그러면 is being gone이 되는 건가요? 이런 막 여기 막 나오려고요. 이런 아이가 있어요. 에? 말이 됩니까 이게? be going 이게 go의 진행형이 아니죠.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뭐야? 세미 모달 아니야. 모달이 쓰인 건데 이것들이 그냥 be 플러스 ing를 플러스 본동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사 아니에요. 모달 플러스 본동사인데 무슨 그럼 뭐야? 맨 끝머리를 BPP로 바뀐다고 몇 번을 얘기해야지 알아. 예. 그래서 the offer가 주어로 나옵니다. the offer 이게 목적어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제고 3인칭 단수니까 is going to 아이고 자리가 없네요. 여기 쓸까요? is going to be accepted by Chinese. 그 제안은 찬이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차이는 누구를 기준점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지? 찬이는 뭐 할 것 같니? 저 얘기입니다. 찬이가 받아들이겠지? 이 얘기고 두 번째는 그 제안이라면 찬이가 받아들일 거야. 초점이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먼저 말하는 거에 강조점이 두어지게 돼 있죠. 왜 먼저 말하는 게 먼저 들리니까. 그래서 앞에 둔 주어가 강조점이 되기 때문에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느냐? 찬이를 강조하냐, 디오프를 강조하냐에 따라서 능동태, 수동태 중에서 선택해서 쓰면 되는 거죠. Somebody has cleaned the rooms. 누군가가 방을 청소했다. 여기가 동사죠. The rooms가 주어로 나오고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죠. 아까는 요것도 3인칭 단수, 요것도 3인칭 단수였는데 지금은 요건 3인칭 단수인데 요거는 복수지. 그러니까 has가 그냥 되면 안 되고 have로 바뀌면서 내려와야 되죠. 요거 BPP가 되니까 have been cleaned. by somebody는 별 필요가 없죠. 예. 의미가 없어서 수동태로 바뀌는 거니까. 그럼 요거는 여기하고는 수동태 바꾸는 이유가 좀 다르겠죠. 나중에 또 할 텐데.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어떤 거를 더 강조를 두어서 할 것이냐. 요 얘기가 포인트냐 요 얘기가 포인트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요거는 이거보다 이거를 선호할 수도 있어. 왜? 주어가 별 의미가 없죠. 어차피 누군지 모르는데 말이야. 누군가가 방을 청소했어. 이거는 그냥 방이 청소됐다. 그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 청소됐다는 사실만이 중요해. 그러면 수동태가 되면 by somebody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간결한 문장이 되죠. 방이 청소됐네? 방이 깨끗하네? 지금 깨끗해?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누가 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방의 깨끗함에만 관심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지. 수동태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좀 자세히 합시다. Susan will have complete the work by this Friday. 자, 바이가 나왔으니까 다 이번 금요일까지는 끝내놓을 것이다. 미래 완료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목적어 요거죠? 대상이 요겁니다. The work을 완성시킵니다. The work이 앞에 나오고 will 그대로 내려오고 have 그대로 내려오고 요게 BPP로 바뀌면서 been PP가 되면 되죠. Will have been completed by this Friday.
쓰고 싶으면 by Susan도 쓸 수 있죠. by Susan.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by this Friday를 수동태에 조로 산 사람들이 있어. 말도 안 되죠. 이거 지금 능동태잖아, 능동태. 능동태에 쓰인 by가 원래 있던 by잖아요. 이건 까지잖아, 까지. 능동태가 수동태로 바뀔 때 생기는 by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능동태가 수동태로 바뀔 때 능동태의 주어가 by 목적격이 되는 거지. 능동태에 있던 by가 수동태가 되면서 무슨 주어가 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아, 헷갈리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머 바이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헷갈리실 분도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높아시면서 얘기해봤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래머 바이브를 말이죠 고급 사용자를 위한 거라고 하더라도 중급 사용자분들도 이렇게 고급 사용자로 제가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약간 원초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고요. 1번 됐고요. 그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2번 목적어가 두 개인 동사. 목적어가 두 개인 동사를 어려운 말로 Ditransitive라고 하네요. 우리가 파트 3에 가서 문장의 7형식 할 때 제가 파트 3에 가서 문장의 7형식 제가 얘기할 겁니다. 문장의 5형식이 아니라 7형식. 문장의 7형식 할 때 Ditransitive라는 말 또 나올 텐데 DI, 접두어 DI가 보이죠? DI가 둘을 뜻한다는 건 아시죠? 혼자 말하는 건 모놀로그죠, 독백. 둘이 대화하는 건 뭐라 그래요? 그렇죠, 다이알로그라 그러죠. DI가 둘을 뜻하거든요. 따라서 Ditransitive는 두 개 있는 타동사. 뭐가 두 개? 목적어가 두 개 있는 타동사죠. 목적어가 하나 있는 타동사는 뭐라 할까? 그렇지. Monotransitive. 예. 보통 목적어가 하나 있으니까 Monotransitive가 보통의 타동사고 Ditransitive는 목적어가 두 개가 돼서 앞에 목적어는 뭐뭐에게 뒤에 목적어는 뭐뭐을 보통 그렇게 되죠. 목적어가 두 개인 동사는 원칙적으로 수동태가 두 개가 가능하다. 여기서 원칙적으로의 밑줄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한 거지 항상 또 그런 건 아니야. 항상 그렇다고 잘못되어 있는 책들도 되게 많아요. 예,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일단 목적어가 두 개인 Ditransitive 중에서 수동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만 써놨습니다. Give, ask, offer, pay, show, teach, tell 이렇게 써놨죠. 예, tell me the reason. 나에게 이유를 말해봐. 이렇게. Example 나왔습니다. Someone gave him the award. 바꿔볼게요. Someone gave him the award. Gave가 Ditransitive입니다. 목적어가 하나, 간접 목적어라고 하죠. 목적어가 두 개, 직접 목적어로 갑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두 개니까 주어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두 개 아닙니까? 자동사는 주어가 될 수 있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없었던 거고 Ditransitive는 주어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두 개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두 개 되겠죠. 해볼까요? He가 주어로 오면 He was given the award by someone은 생략합시다. 어차피 수동태를 쓸 때는 by someone을 안 쓰려고 쓰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또 할게요. 그는 상을 받았다는 뜻이지. 이건 누군가가 상을 줬다는 거고 이건 he의 입장에서 he가 상 받았네. 얘가 상 받았네. 여기 이름이 나온다면 그걸 더 강조하는 거겠죠. 그 사람이 상 받았네. 이렇게. award가 앞에 나옵시다. award was given him. 여기 있고요. 이상하죠?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주어의 재료가 두 개이므로 수동태가 두 개라고 해놓고 여기는 세 개가 돼 있죠? 왜 세 개일까요? 1번, 오타. 2번, 미쳐서. 말도 안 되죠? 세 개니까 세 개를 썼죠. 왜 세 개냐? was given to 힘이 하나 더 있어요. 아, 선생님, 이것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까?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있을 것 같아요. 목적어가 두 개인 동사 Ditransitive는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앞에 세우면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뒤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 들었죠. 뒤로 빠질 때는 이런 전치사를 데리고 빠진다. 이거 알죠? send도 to를 쓰고 바뀌고요. ask는 보통 of를 쓰고 바뀌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다는 거 아시죠? 그럼 잘 보세요. 왼쪽 문장이건 오른쪽 문장이건 the award가 여기서도 목적어고 여기서도 목적어죠. 무슨 얘긴가 하면 the award는 왼쪽 오른쪽 문장에서 다 목적어이기 때문에 둘 다 award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왼쪽 문장이 수동태로 바뀐 게 요거라면 요 상태에서 수동태로 바뀌면 요 모양이 되겠죠. 이해 가죠? 그래서 두 개라는 거예요. 하지만
간접 목적어인 힘은 여기서는 목적어지만 여기서는 부사구지 목적어가 아니잖아.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지. 부사구가 주어가 될 수 있어? 안 되잖아. 여기서는 수동태가 안 나오고 힘이 주어가 되는 건 오로지 이 모양에서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총 세 가지야. 이해가죠? 에이, 원칙적으로 두 가지인데 모양은 세 가지네. 그런데 결국 원칙적으로 두 가지란 말은 맞아. 왜 맞나 하면 이게 같은 나라에서 쓰는 게 아니야. 잘 보세요.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익숙해요? 이건 많이 보셨고. 둘 중에서 어느 게 익숙해? The award was given 이미 익숙해? The award was given to 이미 익숙해? 밑에 게 익숙하죠? 에, 맞아. 요게 미국식이야. 요게 영국식이야. 따라서 영국은 요렇게 두 가지, 미국은 요렇게 두 가지. 결국 원칙적으로 두 가지야. 그럼 우리는 결국 요걸 잘 기억해야겠네. 그럼 우리가 미국식으로 정리해보자. 미국식으로 정리하면 정리가 이렇게 되네요.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조어로 나올 때는 그냥 바꾸면 되겠고,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조어가 나올 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반드시 적절한 전치사를 써달라. 요거 잊지 않으셔야겠네요. 거기 있는 동사로 얘기한다면 ask 같은 거는 적절한 전치사 of 같은 걸 써줘야겠죠. 나머지는 보통 to를 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꼭 기억하세요. 예,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조어가 나올 때는 전치사를 써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국식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아까 내가 왜 원칙적으로 두 가지라 그랬냐?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가 이렇게 가능한데, 영국식은 뺍시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이렇게는 안 쓰는 동사가 많대요. 이렇게 그냥 쓴다고 우기는 책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는 잘 안 쓰고 그냥 간접 목적어가 앞에 나오는 것만 주로 쓴다 이거야. 목적어가 두 개인 건 맞는데 이거는 수동태 조어로 잘 안 만들어. 요것만 만들어. 그런 동사가 더 많다는 거야. 책 보세요. 뭐 있어? Susie has been awarded a scholarship. Susie는 장학생 신분을 수여받았다. 즉 장학생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런 award 같은 동사. Susie 간접 목적어를 그냥 수동태로 삼아서 누가 받았는가?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냥 쓰는 거지. scholarship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는 잘 안 만든다는 거야. 또 She was offered a good job, but she refused it. She가 좋은 잡을 제공받았는데, 하지만 거부했다. 이런 것처럼. Fred was paid $300 in consulting fee. Consulting fee는 상담료지, 상담료로 무려 $300를 받았답니다. 전부 다 어떤 동작을 부여받은 사람 입장에서 쓰는 수동태를 주로 쓰지. 직접 목적을 이렇게 수동태 조로 쓰는 건 극히 제한적이다. give 동사가 주로 쓰일까? 에스크도 가끔 쓰이죠.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게 아니니까 나의 트랜스티브를 수동태로 바꿀 때는 이걸 일일이 기억할 수 없으므로 주로 간접 목적어, 즉 동작의 대상이 된 사람이나 주체를 입장으로 하는 수동태를 주로 써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3번도 매우 중요하죠. 목적어, 목적보호가 있는 능동태 문장은 수동태가 한 가지다. 왜? 목적어가 하나니까. 절대로, 그 다음 주칩니다. 절대로 목적 보호가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어떻게 보호가 수동태의 주어가 돼? 근데 그렇게 착각하는 수가 많죠? 예. 네. 일단 말이죠. 목적 보호가 될 수 있는 걸 본다면, 예를 들면, make 한번 보세요. make him strong. 이렇게 형용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make him do it. 이렇게 부정사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to 없는 부정사죠? 부정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make him a doctor 이렇게 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죠. 보호라는 건 여러 가지가 되는 거니까요. make him satisfied 이렇게 과거분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분사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건 목적보호가 될 수 있는 건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종류만 좀 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놈은 헷갈릴 게 없죠. 왜? 얘만 명사지. 얘는 명사가 아니고 얘도 명사가 아니죠. 사실은 명사정법 쓰인 거지만 부정사를 명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놈과 이놈은 수동태의 조어가 될 수 없다는 게 너무 확연하게 보여. 문제는 얘지, 얘. 얘는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니까 얘가 수동태의 조어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쉬워. 지금 거기 뭐라고 써놨을까요? 목적보호에 명사가 있을 때 조심하라고 써놨어요. 목적보호에 명사가 있을 때 조심해라.
이때 명사기 때문에 얘가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얘는 목적보니까 절대 안 돼. 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다. 알겠지? 그러면 example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왔습니다. 이건 봤고요. People consider him the best Korean athlete ever. ever는 이제까지 그런 뜻이겠죠? 사람들은 그를 best Korean athlete로 본답니다. 이제까지. 누굴까요? 박태환? 김연아? 박찬호?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스포츠 스타죠. 신지혜 뭐 이런 사람들. 참 우리나라 스포츠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특히 개인 스포츠를 잘하죠. 집단 스포츠는 좀 전반적인 이 능력이 향상돼야 되는데 또 특출한 한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나는 거죠. 어쨌든간에 사람들은 그를 이게 목적어죠. Best Korean athlete ever라고 이게 목적보라고.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네. 그렇다고 해서 혼동되지 말고 오로지 얘만 수동태의 주어가 됐으니까 He is considered 그다음에 the best 한 다음에 뒤에 쭉 쓰면 되겠습니다. By people은 일반적으로 쓰지 않죠. 일반 주어니까. She saw her boy do the dishes. 이건 다른 걸 묻고 있죠. 이게 목적어고 이게 목적보인데 나중에 이거는 부정사 할 때 또 하게 되겠죠. 얘가 to 없는 부정사죠. 왜 to 없는 부정사냐. 얘가 지각동사기 때문에 오감에 관련된 동사가 나왔을 때 목적보호 자리에 부정사가 오게 되면 부정사에 to를 쓰지 않는 거죠. 꼭 부정사가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원형 부정사가 와야 되는 것도 아니야. 부정사를 쓰고 싶을 때 to를 쓰지 말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부정사를 쓸 때는 to를 못 쓰게 돼 있어. 오감동사 뒤에는 목적보호에.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BPP가 되면서 죽었던 to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 별표 쳐놓으세요. to가 살아난다고 써있죠? 거기 별표 쳐놓으세요. to 없는 부정사는 수동태가 되면 to 있는 부정사로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러면 혹시 궁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do the dishes, 설거지 하다며? 설거지 하는 게 목격되었다는 문장이죠. 그러면 선생님 수동태가 되면 죽었던 to가 왜 살아납니까? 살아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죠. 예에서 to를 안 쓰는 to 없는 부정사, 이른바 원형 부정사를 쓴 이유는 지각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보호로 쓰인 공에서만 to를 안 쓰는 거거든. 수동태가 되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주어가 됐지. 얘가 설명하던 애가 얘였는데 얘가 이게 됐어. 그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내가 섬기던 목적어가 주어가 됐으니 얘도 뭐로 승격됐어? 주격보호로 승격됐잖아. 얘를 설명하던 애인데 얘가 주어가 됐으니까 얘를 설명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제는 얘를 설명하는 말이 돼버렸지. 목적보호 자리에서 원형부정사 쓰는 거지 주격보호 자리에서 원형부정사 쓰는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to를 당연히 쓴다 이거. 이유도 알겠죠? 꼭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원칙이니까 별표 쳐놓고 꼭 배워놓으세요. 여기까지가 3번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의문문의 수동태. 자, 의문문 수동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좀 난해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의문문의 수동태는 가급적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쓸 때 뺄까 넣을까 뺄까 넣을까 그러면다가 결국 넣습니다. 넣으니까 좀 인내심을 갖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일단 의문문 수동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겠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맨 앞에 조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항상 조동사가 항상 앞에 나와 있죠. 예,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에요. 여기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항상 맨 앞에 의문사가 있게 돼 있죠. 의문사로부터 시작하죠.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이미 배운 겁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은 조동사가 맨 앞에 나간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가 맨 앞에 온다. 그러면 조동사가 맨 앞에 하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매우 쉬워요. 왜? 동사가 did make죠? 이게 주어고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럼 목적어가 주어로 오면 되겠죠? This model plane이 나왔어요. 그럼 동사가 did make야. did make는 원래 did make였던 게 아니죠. 평소문에서는 뭐였겠어? made였겠지? 근데 의문문을 만들려니 made의 조동사 did가 튀어나간 거지. 그래서 원래 동사는 뭡니까? made인 거지. 따라서 수동태가 되면 did be made가 아니고 원래 made니까 was made가 되면 되겠죠. was made가 되면 수동태의 was가 조동사이므로 was가 튀어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는 by Tom. 이렇게. 이 model plane이 Tom이 만든 거니? 이런 얘기죠.
보통 이런 문장은 mother plane을 가리키면서 물어볼 수가 있죠. Was this mother plane made by Tom? 야, 이 made by 이 mother plane 말이야. 탐이 만든 거야? 이렇게 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수동태가 됐습니다. 자, 이건 쉽고요. 의문사가 있는 이 문문이 약간 어려운데요. 자, 이 의문사 세 개 다 평서문입니다. 잘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거는 동사가 이렇게 생겼죠? 얘는 동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얘는 또 동사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다른 각도로 해볼게요. 얘는 본동사만 써있어요. did라는 조동사 안 썼죠. 얘도 makes 본동사만 있죠. does라는 조동사 안 썼죠. 얘는 완료시제 have done에서 조동사 have가 주어 앞으로 튀어나가서 조동사와 본동사가 분리되어 있어. 왜 이러냐 이거야. 왜 두 번째와 네 번째 문장은 조동사가 없는데 세 번째 문장은 조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본동사와 분리되어 있냐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의문사가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왜요? 요 의문사는 주어죠. 요 의문사 주어죠. 무엇이 만들었니 너를 화나도록. 하지만 이 what은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죠. 그녀는 어디 출신이니 영어로 뭐라 합니까? Where does she come from? 그녀는 어디 출신이니? Where does she come fro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튀어나와서 본동사와 분리되어 있네. 왜 그렇습니까? 얘가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게 중요하네. 그럼 결국 목적어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어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네. 그럼 요거를 일반 원칙으로 적용해보면 의문사가 맨 앞에 나왔을 때 의문사가 주어면 그냥 동사가 쭉 나오면 돼. 왜? 주어 동사순으로 정치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의문사가 만약에 주어가 아니라면 주어가 아닌 것은 목적어도 있고 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어가 아니라면 반드시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튀어나가고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 그죠? 네, 본동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비동사만 있는 능동태 문장이었으면 그냥 나가고 남아있는 게 없겠죠. 어쨌건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오게 된다. 이 기본도식을 꼭 기억하시면 수동태 만들 수 있겠습니다. 능동태건 수동태건 상관없는 적용되는 원칙이야. 의문문 만드는 원칙이니까.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네, 후 나오면 동사 바로 나오고 where나 when 나오면 조동사 반드시 쓰잖아. 그죠? 언제 그녀를 만나냐면 when did you meet her? 이러잖아. 네, 조동사 반드시 쓰는 이유는 when이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알겠지? 그러면 수동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보면 who find this island가 나왔습니다. 목적어가 주어로 갑니다. 좀 오른쪽에 쓸까요? 갑니다. 주어는 뭐가 됩니까? 바이 목적격이 됩니다. 보이죠? 예. 동사는 BPP로 바뀌면 was found가 될 텐데 얘가 주어가 아니므로 주어 앞에 was가 튀어나오면 되겠죠. 예. 자유자재로 안 되니까 약간 분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면 자유자재로 됩니다. By whom was this island found? 누구에 의해서 이 아일랜드는 발견되었느냐? 실제로 이런 문장을 회화에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매우 문어체적 표현이죠. By whom 누가 이렇게 쓰겠습니까? 예, 그렇죠? 매우 문어체적 표현한 걸 감안하고 연습용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What have you done for freedom these days? 이게 주어입니다. Have done이 써있네요. 자유를 위해서 요즘에 요새 자유를 위해서 네가 한 일이 뭐니? 오,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네가 자유를 위해서 한 일이 뭐야? 네가 그러고도 말이야. 자유를 위한 투사야. 부르는 거지. 예. 어쨌건 그러면 목적어였던 what이 뭐로 바뀌어요? 주어로 바뀝니다. 얘가 주어가 됐다는 얘기는 조동사가 안 나온다는 거지. 조동사가 본동사와 함께 같이 있다는 얘기죠. have done이 수동태로 바뀌면 have been done이 되겠죠. 하지만 have been done이라고 쓰면 안 되죠. 와시 3인칭 주어니까 has been done. 예, for freedom these days. 이런 문장을 쓴다면 뭐 by you 같은 건 오히려 안 쓰겠죠. 요즘
자유를 위해서 행해진 일이 뭐가 있느냐. 자유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가 있느냐. 그렇죠? 네가 했느냐 안 했는가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고 도대체 된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일이 과연 있느냐. 요게 포인트를 둬서 하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유를 위해서 요새 이루어졌던 일이 무엇이 있었던가. 이런 식의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What makes you so angry? 어떤 문법책을 보면요. What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그냥 what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써있는 문법책이 있어요. What이 what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What이 목적어였으니까 주어 what으로 바뀌면서 안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what이 주어였다면 by what이 되죠. 당연히. What이 곧 목적어란 법이 뭐 있어요. 목적어 what이 수동태에서 주어 what 변화가 없는 거고 수동 능동태에서 what이 주어였다면 능동태에서 수동태에서는 by what이 되겠죠. 목적어 you가 주어가 되고요. makes가 are made가 되겠죠. 주어가 you니까 are made. 이렇게 튀어나오죠. so angry. by what이라는 표현도 구어체에서는 많이 쓸 리가 없죠. 요걸 대신에 why를 써도 되겠죠. why are you made so angry?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수동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조금 어렵죠? 별거 아니고요.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동사가 쭉 나오고 의문사가 주어가 아니면 의문사 다음에 주어 앞에 조동사가 튀어나온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다른 원칙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의문문 수동태를 만들어봤습니다. 의문문 수동태를 제가 넣을까 뺄까 생각하다가 그냥 넣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뒤에 있는 구동사 수동태 그게 중요한 거죠. 과거에 제가 다른 문법 강의할 때 구동사 수동태를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래머 바이브를 계기로 구동사 수동태의 세 가지 형태를 제가 딱 전개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좀 더 세분화해서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볼까요? 구동사라는 게 일단 뭘 것이냐? 구동사가 뭔가부터 좀 알아야겠죠? 구동사란 건 뭔가 하면 phrasal verb라고 하잖아요. phrasal verb.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몸이 돼서 한 동사처럼 움직인다 이거지. 두 단어 이상이 한 동사처럼 움직인다. 이게 중요하지. 한 동사처럼 움직인다. 아까 봤죠? take place 같은 거. 한 동사로 움직이니 하나로 뭉쳐서 움직이면서 수동태가 되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중요한 거지. 구동사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동사 뒤에 전치사가 붙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look at 같은 거. 동사 뒤에 부사가 붙는데요. 동사 뒤에 부사가 붙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동사 플러스 부사가 있고 타동사 플러스 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run away. 달아나다죠. 타동사 플러스 set off. 작동시키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죠. 부사도 목적어가 없죠. 그럼 얘 둘이 합쳐서 뭉쳐도 목적어가 없죠. 어느 누구도 목적어를 못 가지니. 따라서 지금 구동사에는 이게 있지만 수동태를 얘기하는 이 즈음에는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게 없다는 게 아니고 얘는 목적어가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 얘기하는 지금은 낄 필요가 없어. 따라서 요놈하고 요놈이 중요한 거죠. 얘는 목적어를 못 가는데 얘가 목적어를 가지기 때문에 얘를 한 몸으로 보면 함께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얘가 목적어를 갖고 있는 건데 얘를 구동사로 보면 루켓이 목적어를 갖고 있는 셈이니까. 알겠죠? 이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셀리로 이렇게 목적어가 되는 거. 그럼 이런 게 또 있죠. 자동사인데요. 자동사 다음에 부사가 나오고 전치사가 나오고 있어. 그럼 결국 얘가 목적어를 가지기 때문에 얘를 한 몸으로 보면 역시 얘는 목적어를 가지는 전체가 한 몸이 된 타동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결국 수동태가 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하고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전치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 구동사 중간에 목적어인 명사가 이렇게 껴있는 거야. 우리 아는 거 뭐 있어요? 뭐 이런 거는 lookup to 같은 거 있죠. lookup to. 네. 존중하다, 존경하다. 이거는 pay attention to 같은 거. 좀 이따 보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얘는 타동사 뒤에 명사가 낀 다음에 전치사가 와서 하나의 몸처럼 굴러가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수동태에서 문제가 되는 구동사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본다면, 그렇죠? 이런 수동태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런 것들이 수동태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를 이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특히 타동사 플러스 부사도 이제 지우려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말이죠. 부사가 있을 뿐이지 원래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어를 갖는 동사거든요. 얘도 또 문제가 안 돼. 원래 목적어가 있는 동사가 수동태가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요새 세 가지만 남았어요. 자, 왜 문제가 되나 봅시다. 얘는 원래 목적어를 못 갖는 동사죠. 얘도 원래 목적어를 못 갖는 동사야. 그런데 전치사와 함께 쓰이다 보니까 진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얘하고 한 몸으로 취급되는 구동사 취급을 해주니 요 뒤에 목적어가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즉 얘는 타동사가 아닌데 얘는 타동사다 이거야. 동사 혼자서는 타동사가 아닌데 전치사나 부사 전치사가 붙어서는 한 몸이 돼서는 구동사 상태에서는 타동사니 얘를 한 몸으로 본다면 수동태가 가능하겠다. 이게 바로 1번 얘기야.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또는 자동사 플러스 부사 전치사 하나 더 써놓으세요. 하나의 타동사로 취급해서 수동태로 본다. 볼까요? Employees couldn't put up with. Put up with는 참다죠. 뭘 참아요? Insult from the boss. 사장으로부터 나온 모욕. 이걸 참을 수 없었다. 얘는 put up with가 돼서 이게 하나의 몸으로 돼 있는 동사니까 요거를 목적으로 봐서 수동태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그치? 그러면 the insult from the boss. 그럼 어떻게 했어요? couldn't부터가 되니까 couldn't는 그냥 내려오고 못알이니까 얘가 한 몸이거든? 한 몸은 찌지만 안 되지. 그래서 be 나오고 그냥 put up with를 함께 두는 거죠. 한 몸이니까. 수학의 대입 같은 거로 보면 돼. 예, 하나야, 그냥.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돼 있는 한 단어다. 그죠? 네, 풋은 풋이니까 과거분사도 풋이죠. 왜 그런 수동태가 구명이 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by employees 이렇게 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ll his classmates speak well of him. speak well of는 자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전치사가 난 거네요. 목적어가 없는 동사였겠지만 이렇게 한 몸으로 보면 얘가 목적어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태가 생긴다. 이게 구동사의 수동태야. 힘이 주어가 돼서 he is spoken well of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well spoken of라고도 하죠. 네, 이게 과거분사가 되니까 과거분사는 형용사거든요. 부사가 앞에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By all his classmates. 그는 모든 학급 학생에 의해서 칭찬을 받았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동사는 말이죠. 구동사를 한 몸으로 보고 그 맨 끝에 있는 요 뒤에 있는 요거를 목적으로 봐서 수동태를 만든다. 그게 1번 얘기입니다.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동사가 아닌데도 수동태가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이건 구동사가 아니죠. 어디 어디에서 자달한 구동사가 아니라 그냥 이거죠, 이거. 예. 부사구지, 부사구. 예. 자, 이건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죠. 예. 얘는 이게 하나죠. 다르죠? 얘는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죠. 예. 다른 거 알겠죠? 예. 얘는 말이죠. 동사 플러스, 특히 자동사 플러스 부사구지 구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원칙적으로 수동태가 안 돼. 그런데도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단 말이다. 어떻게? 그냥 구동사처럼 간주해 주는 거야. 구동사 간주. 누구도 이 방에서 잔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누군가 이 방에서 잤답니다. 그럼 간주해 주면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럼 this bed has been slapped in by someone이 되겠죠. 이 방에는 누군가 잔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동사가 아닌 놈을 사실은 자동사 플러스 부사구였는데 구동사가 아닌 놈을 구동사로 간주해서 수동태가 되면 한국말로 수동태 문장이 번역이 안 돼요. 이 침대는 잠자전 적이 없다. 뭐 잠잠을 당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이 어딨어. 말이 안 된다고. 예, 네, 말이 안 되게 돼 있어. 구동사가 아닌 놈을 수동태로 바꾸면 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능동태를 생각해보고 해석을 해야 돼. 능동태 상태에서 this bed가 아하 in 뒤에 있었겠군. 아, 이 침대에 잔 사람이 있다는 얘기구만. 이렇게 능동태로 환원해서 생각한다. 써놓으세요. 이 경우는 해석할 때 능동태로 환영해, 아, 환원해서 생각한다.
자, 지금 1번에서 본 거는 말이죠. 중간에 명사가 껴있지 않은 구동사를 봤어요. 명사가 껴있지 않은. 여기서 명사가 껴있는 것은 매우 문제가 될 것이다. 왜 문제가 되느냐? 얘는 얘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얘를 동사로 보면 얘가 목적어가 돼. 하지만 얘를 동사로 보면 얘가 목적어가 되거든. 따라서 어떤 걸 목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가 생긴다. 그거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